안녕하십니까. 달람입니다. 여기 뭐냐, 딱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거 고구마 순입니다. 고구마 순. 1.5kg 사왔거든요. 네. 이게 이제 고구마 순을 보통 그 수량으로 파는 게 아니라 몇 개인지 어떻게 쉬어요. 그러니까 키로로 팔아요. 그쵸. 보통 키로에 10,000원 정도 파더라고요. 물론 인터넷으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해요. 근데 뭐 택배비까지 합치면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동네에 요 고구마 순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. 이왕이면 저희 동네 걸 팔아줘야 되니까 거기 가서 오늘 사왔고요. 이게 또 낮에 너무 햇빛이 뜨거울 때 심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아까 2시쯤에 사왔는데 지금 5시 정도 됐거든요. 3시간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고구마 심을 때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. 이런 도구.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밀어넣는 거거든요. 이거 이제 하나 2,500원씩 현물점에 팝니다.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심어보겠습니다. 갑시다. 끝부분 있죠? 끝부분을 이렇게 딱 눌러요. 딱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렀다 싶으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예, 밖으로는 한 요만큼 한 두 마디에서 세 마디 정도만 나오게끔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딱 놓고 끝에 끝부분을 일단 처음 밑으로 싹 눌러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렀다 싶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미는 거예요. 쓱 밀어서 거의 이파리만 나오게끔. 그래서 얘가 보시면 약간 그렇게 심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.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땅이 여기다 그러면 눌러서 이렇게 되는 수평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누를 때만 일자로 들어가고 안에서는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 그 고구마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런데 마디 부분 있죠? 이런 데서 뿌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. 이렇게 한 여기까지 뿌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군데 정도 마디에서 나올 수 있게끔 뿌리가 많이 나와야 고구마가 많이 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요? 주변에 여기가 여주잖아요. 고구마, 땅콩, 감자 엄청납니다. 여기가 원조인 거 아시죠? 그쵸. 저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니까 제 정보가 확실할 겁니다. 우리 얼마 전에 감자 심었잖아요. 네네. 그거 싹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구경시켜드립시다. 아 맞다. 그러면 먼저 뿌러 갑시다. 나나나란다. 보이십니까? 예, 아무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한 감자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. 무럭무럭. 이런 것들은 아주 세시하죠. 그리고 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순이 이거 제가 속감해서 그래요. 순이 이렇게 여러 개 올라오는 거거든요. 여기 보시면 자 하나 순이 두 개 세 개 지금 네 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. 이러면 순을 속아주셔야 돼요. 왜냐면 고구마는 크기가 조금 작은 걸 많이 원하세요. 그죠?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 넘어가면 상품성이 없어요. 그래서 좀 작은 걸 원하시는데 감자는 또 큰 걸 원하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리면 감자가 좀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순을 속아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손을 속아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만 보통 한 개에서 두 개인데 보통 두 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다 크기 전에 뿌리가 너무 내려갖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전에 이렇게 두 개를 속아주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다 속아줬는데 오늘 또 얘기하려고 보니까 있네. 세 개짜리가 신기합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속아준 거예요. 감자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고구마 심으러 가시죠.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구마 두 구랑 감자 두 구랑 심었고요.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비닐 쪽에 이제 모종 키우고 있어요. 옥수수 모종 키우고 있고 고추 두 구랑 심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두 구랑 심었습니다. 네, 고추도 이렇게 두 구를 심었습니다. 문제는 하나는 청양고추고 하나는 일반 고추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된대요. 청양고추하고 일반 고추하고 같이 심어지면 둘 다 매워진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심으실 때 매운 고추하고 일반 고추는 끼워서 심으셔야 됩니다. 제가 일단 말뚝 박고 줄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 고추 모종이나 이런 과일들 과실수들 찝는 집게가 있거든요. 100개에 10,0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해요. 요거 집게 인터넷 사서 이렇게 끈을 물려서 이렇게 고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밭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. 여기는 이제 들깨를 심을 겁니다. 들깨는 다음 주쯤에 파종을 해서 아마 다다음 주쯤에 정식을 할 예정입니다. 자 우리 다그닥TV 여러분들 자 인사해주세요. 네, 우리 저희 이제 앞으로 농사 진행하는 것들 많이 지켜봐 주세요. 뭐 대박이 나든 안 나든 파이팅!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